부동산 꿀팁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에 있는 전원 별장 하나 소개하려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송계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부흥동 마을입니다. 이 동네가 부흥동 잠시 마을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제일 있습니다. 막장에 있는 잠시 후 주택입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 마을길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약 17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그래 나니까 이 새끼야. 도시 사람들이 못 찾지. 요 도로 폭이 조금 좁네. 부흥동 마을 제일 뒤편에 있는 전원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도 진짜 오랜만에 왔네. 자, 오늘 소개하는 전원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넓다 넓어.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에 있는 전원별장입니다. 컨디션 아주 좋은 전원별장. 뒷돈 들어갈 게 빌로 없는 참한 전원주택입니다. 자, 토지 면적은 대지하고 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둘이 합쳐가지고 1200제곱미터 363평입니다. 자, 건물 면적, 주택 면적 92.7제곱미터 28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실평은 더 큽니다. 중공 맞고 달아낸 게 좀 많습니다. 창고 뒷켠에 한동 있고요. 정자 한동 있고요. 차고 하우스 한동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구조는 방 두 개에 다락방 하나 있고요.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상당히 큽니다. 싱크대가. 그 다음에 욕실 겸 화장실 두 개 있고요. 다용도실이 다락방 올라가는데 계단 밑에 또 중간에 한 개 있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지목은 대지하고 전으로 되어져 있고요. 주 구조는 경량 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좌향은 서북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준공 일자는 2016년도 1월 11일 날 준공을 맡았습니다. 약 7년 정도 된 집입니다. 7년 정도 된 집입니다. 기름 난방입니다. 본 주택은 대공 지하수 관정 파서 식수로 이용하고 있고요. 본 주택 앞에 우측 보강포 축대 공사 완료했습니다. 공사 완료했습니다. 오늘 뭐 오타가 좀 많이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주택 앞 우측 다 보강포 공사가 마무리되어져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펜스 처자가 있습니다. 이 공사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 앞 저쪽 마당 끝에 똥개 하우스 한동 있습니다. 자, 넓은 텃밭 있고요. 각종 유실 조경수가 식재되어져 있고요. 반송이 일품입니다. 자, 마을 뒤편에 막장이 있는 주택이고 남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성주읍내 15분, 대구 성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금매 3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 영상을 보시고 주위 환경 살펴보시고 그리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다 넓어 쭉 훑어봤는데요, 집이 빈틈이 없어요. 자, 외부부터 한번 보고 나중에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아가면서 펜스 공사 했습니다. 조경수 조경석 참 집하고 잘 어울립니다. 각종 유실수도 많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똥강아지 하우스 지붕 덮개까지 딱 해놨네. 개 한 마리 매놔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주차 공간 하우스 한동입니다. 또 우리 집 앞에 넓은 텃밭, 넓은 텃밭. 이것만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충분하게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야, 유실수가 많이 심겨져 있네. 반송. 이 반송들이 주인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야, 요 소품들이 집하고 참 조화롭다. 이는 소품들은 가지고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예쁘게 해놨어. 돌멩이에다가 그림 그리라는 거 봐요. 아이고, 이 반송. 집이 집 관리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깔끔하다. 에? 빈틈이 없다, 집이. 어닝도 보니까 집하고 색깔이 딱 맞아요. 빨갛게. 자, 텃밭부터 한번 볼게요. 요 배나무 배꼽 핀다 벌써. 배꽃, 감나무. 요 뭐, 요거는 자두나무? 자두나무. 이야, 요, 밭고랑 타라는 거 봐. 이것만 해도 이 크기가 엄청나요. 요는 웬만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고추, 상추, 뭐 이런 건 얼마든지 재배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구구공사가 되어져 있고, 보강도 공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정자 한동. 정자 한동 안에 그 벽걸이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 이거 놀기 좋겠다. 정자 안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어요. 여름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여유, 소주 한 병의 여유 즐길 수 있겠죠. 야, 집이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어. 하여튼 그 창문하고 안에 가보니까 자재는 좋은 거 썼는 것 같아요. 자, 여는 뭐 우리 집 뒤쪽에 다용도 창고가 한동 지어져 있네요. 편백나무 식재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편백나무 식재되어져 있고, 아, 이거 무슨 나무인지 내가 아는데, 연산홍. 보니까 집을 지을 때 꼼꼼하게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체크를 하셨네요. 보니까 빈틈이 없다. 집이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뒷편에 다용도 창고 한동 있다. 한 두세 평 이상 돼 보입니다. 자, 창고 한동 있고요. 야, 별장으로서는 딱 최고다. 최고.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산하고 딱 접해 있어가지고 공기도 맑고. 자, 여는 뭐 당연하게 보일러실이겠죠.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네요. 기름 보일러. 나비엔 땡땡땡. 나비엔 기름 난방입니다. 자재 송고 썼네. 집 지을 때 꼼꼼하게 체크하셨네. 정원하고 텃밭하고 또 이 조경수하고 유실수 영양이 듬뿍 들어가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 넓은 테라스. 집을 지을 때 빈틈없이 지으신 것 같네요. 상수도도 여러 군데 빼놔가지고 물 주기 좋습니다.
야, 요 디켜네. 요 연산은 꽃피마. 완전히 꽃밭이네. 이 부분 있죠? 저 꽃밭이에요, 꽃밭. 전부 연산홍이네. 요 지하수 있네요, 지하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나? 상수도. 상수도 안 봤죠, 형님? 지하수 저 있네. 자, 외부는 쭉 훑어봤습니다. 이쁜지,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그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위에 포인트 은이 빨간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참 조화롭고 예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키 큰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중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돌아오자마자 바로 정면에는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 위에는 다락방이 한 칸 있습니다. 나중에 별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 다락방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우선에 자, 우측편에 주방, 큰 거실, 자, 주방 싱크대입니다. 기역자형의 싱크대인데요. 상부장, 하부장, 최고급으로 싱크대 설치를 했습니다. 싱크대 공간이 되게 넓어요. 기역자형인데 다른 집 대비해서 싱크대는 상당히 큰 걸로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하측과 후두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끼고 어쩌고 저쩌고 메이커 있는 거 3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뭐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든지. 자, 주방 옆에 다용도 창구가 있습니다. 요건 중공 맞고 달아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이제 넥상 달아가지고 요 공간을 중공 맞고 나서 요 공간을 확보를 했는 것 같습니다. 타일도 좋은 거 시공했네요. 예쁘다. 자, 싱크대 봤고요.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자, 경사 천장입니다. 상베리아. 홍성 루바로 벽체 마감했고, 요 이제 일부 벽은 또 황토 벽돌로 또 마감 처리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을 한번 볼게요. 이건 건너방입니다. 건너방. 자, 물론 벽체 홍성으로 마감을 했고요. 천정도 홍성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방 하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 나중에 비데 설치할 수 있겠네요. 콘센트 빼놨네요. 자, 예쁜 상부장. 해바라기 부스, 샤워 부스.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홍성 루바입니다. 히노끼가 아닙니다. 홍성 루바에 황토 벽돌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방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이곳이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상부장 설치되어져 있고요. 깔끔하다.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바닥은 보니까 강화마루 같아요. 강마루는 아닌 것 같아요. 강화마루로 바닥 시공을 했습니다. 자, 1층 이렇게 봤고요. 2층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계단이 경사가 좀 있네. 자, 천정도 마찬가지로 홍성 루바로 벽체 마감했고요. 여기가 다락방입니다. 키 큰 사람은 머리 대입니다. 키 큰 사람은 머리 대인다 하는 거. 자, 다락방 봤습니다. 여기 숨은 공간이 있네.
뭐 다용도실 하면 되겠다. 상당히 넓어요. 그 숨은 공간이 한 군데 있네. 야, 요 경사가 좀 있네. 잘못하면 머리 대이겠지. 여기도 또 숨은 공간이 있네. 다용도 공간이 한 두 군데 있네요. 저쪽에 계단인데 저기 다용도 공간이 있고요. 여기 계단 밑에 여기도 다용도 공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뭐 허들의 용품들 보관하는 장소로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는 다 봤습니다. 안방 안에 이제 화장실 있고, 거실 화장실, 위에 다락방, 그 다음에 건너방, 큰 싱크대, 기역자형의 큰 싱크대, 또 넓은 거실, 각진 천정, 홍성 루바로 벽체 마감했고요. 다용도실, 여기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밖에 나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부 외부 다 훑어봤습니다. 본 집은 입주 청소 소독만 하고 바로 이사 가능합니다. 뒷손댈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네. 이 집은 자재도 좋은 거 썼고, 그리고 집이 집도 지을 때 예쁘게 지었지만은 주위에 요 조경석, 조경수, 유실수, 또 텃밭 이렇게 조화롭게 잘 구성되어져 있어요. 빈틈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여러 개 파는데 요 집은 진짜 빈틈이 없네요. 뒷돈도 갈 게 없어요.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입주 청소, 대청소만 하고 이사도 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 간섭도 받지 않는 부흥동 마을 제일 뒤편 막장에 있는 주택이고요. 뭐 단 한 가지 이제 흠이라면 저쪽에 이제 고압선 선로가 지나가는 저 철탑이 보인다 하는 저기 이제 흠이지, 딴 거는 뭐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컨디션 좋고 뒷돈 들어갈 게 전혀 없습니다. 텃밭 넓고 이것만 해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충분하게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좋다. 좋아. 자, 본 전원별장에서 우리 성주읍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서까지는 한 40분 하면은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출퇴근이 가능하겠나? 뭐 출퇴근이 자유로운 분은 대구까지 출퇴근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뒷돈 들어갈 게 없는 전원별장 소개를 다 했습니다. 넓은 텃밭, 뒤쪽에 또 다용도 창고 한동 있죠. 뭐 이것저것 쓰임새 있게끔 조화롭게 잘 갖춘 전원별장입니다. 참하다. 자, 요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 주말 세컨 아니면은 기촌 주택으로 추천드립니다. 식구 많은 분들은 요런 집 하나 사가지고 손님 치료기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요 집 괜찮다. 와, 뒷돈 들어갈 게 없다. 바로 돌아가지고 청소만 하고 살면 돼요. 우리가 집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이 집은 빈틈없이 잘 지은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잘 지었네. 동네도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